전국적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시간대 체감온도는 벌써 33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날이 더 더워질 거란 예보인데요. 자세한 폭염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자. 네,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뜨거운 고기압의 세력이 여전한 가운데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제주시와 전남의 고흥, 강원 삼척과 부산 등 많은 지역의 기온은 31도를 넘어섰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찜통을 더 일으키면서 오전 시간임에도 경남 진주 등에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4도, 대구와 구미 등에선 35도까지 치솟겠고 몸으로 느껴지는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대구 등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남과 전남 등 남부지방의 폭염경보는 2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33도를 넘어선 폭염이 나타난 날은 12.2일로 평년보다 5일 더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극심한 밤더위가 기승을 부려 열대야의 수는 13일로 평년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주말에는 날이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8월 중순쯤 폭염이 꺾이는 평년과 달리 올해는 광복절을 지나 하순까지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에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더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